지라시는 지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된 울진군의회 의원 징계의권 그러니까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이세진 징계권을 상정합니다. 권한권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 진행하는 보좌하는 공문을 제외한 본회의장에서 계시는 공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조 2항 징계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도 회의 중계 진행해 주시고 사무과 지원께서는 회의장 바깥에 방청객이 원하신 분 계시면 끝까지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은 8명 중 총 7명 투표하여 찬성 10표,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원 징계권은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